남자 바지 이제 핏을 보려고 네 가지 브랜드의 바지를 준비해봤습니다. 그쵸, 남자는 바지 핏이. 솔직히 바지 핏 예쁘면 이음 돼도 참고 있거든요. 그쵸. 그럼 한번 입으러 가볼게요. 기대해볼게요. 딱 사이즈 제 사이즈. 네. 허리는 어때요? 허리는 딱 맞아요. 네. 괜찮네요. 딱 슬림 핏. 네. 되게 예쁘다. 핏 예쁘다. 진짜 영혼 진짜 없다. 아니요. 아 빨리 조금.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안 괜찮으면 안 괜찮아요. 근데 진짜. 괜찮아. 알았다. 이 정도로 괜찮다니까 뭐. 아 덥다. 뭐 넘어가려 해야겠지 뭐. 네 아니. 바지는 뭐 편한 것 같아요. 어때요? 앉았다 일어났다. 편한 것 같아요. 이게 스판기가 있어가지고. 네. 제가 원래 스판기 없는 바지 진짜 절대 안 입거든요. 네. 기장이 확실히 길긴 하네요, 오빠한테도. 골반이 또 작아요, 되게. 에이스컨즈보다는 골반이 작고 이게 좁아요, 이게. 이거, 아, 이거. 미리. 조금 불편합니다. 뒤가 네. 조금 이제 쫄려 보이긴 한데. 애플 힙 같네요. 뒤가 조금 이제 좀 이런데. 네. 근데 색깔이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. 빛바랜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색깔이 좀 예쁜 것 같아요. 아니, 편하게 다리를 놓아주는. 네. 그래서 그냥 움직이고 편하고. 종아리 있는 쪽이 널널하게 빠진 것 네. 같아서 편하게 입을 때는 참 좋을 것 같아요. 허리도 아까 유니클로보다는 편해요. 그냥 손가락 들어갈 정도로. 그리고 색깔도 되게 고급지게 네. 잘 빠진 것 같아요. 뭔가 회색 느낌도 좀 맞아요. 좀 빛바랜 그런 것도 더 있어서 저는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진한 청 같았는데 조금 옛날 스타일 같다. 맞아, 복고풍. 근데 입어보니까 또 무난한 것 같아요. 네, 위에를 좀 무채색? 이런 거 입으면 더 무채색? 예쁠 것 같아요. 미디는요? 널찍널찍해요. 아 그래요? 네, 이것도 빈 공간 많고 유니클로가 좀 유독히 짧아가지고 유니클로가 좀 귀엽다. 그걸 입고 딴 걸 입으니까 이게 좀 편하네요. 앉을 때도 괜찮아요? 네. 하나, 둘, 셋! 자연스럽게 또! 진짜! 이음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장갑을 또 준비했습니다. 네, 100번 문질러서 얼마 정도 묻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, 시작! 이거 야, 이게 제일 힘든 거. 아주 묻어놨네요. 오. 거의 안 묻었어요. 그러네. 거의 안 묻었어, 거의. 좋은데요? 진짜 세게 했네. 이음 안 되니까 너무 좋다. 곡 소리가 나오네. 어제 찾아야 돼. 먼저. 네, 먼저. 네. 저 살림 물 한 병 했어요. 아, 네. 이거 제가 스팟 거를 했는데요. 이음이 안 됐네요. 그것도 거의 안 묻었어요. 우와. 더. 유익했겠지? 이거 보시고 스파 브랜드 가서 딱 하나씩 득템해 가시고 괜찮네요. 네.